Yo, what's up, Critiquer? Click, click. So this is directly after Donnie decided to put his head between GD's legs. And I'm not even kidding, that's exactly what happened. GD just fell. This whole thing has been hilarious so far. I just want to continue it, so let's go.야, 이게 마음이 너무 한쪽이 세네. 어? 마음이 한쪽이 너무 세. 내가 막 동한다, 야. 뭔 소리니? 네? 이 정도면 마음이 충분히 됐죠? 네. 자, 다음 콜 주세요. 아, 나 됐어! 어떡해! 지디 오빠 너무 사랑하고요. 도니 오빠랑 형 운동 좀 하면서 처음 했던 점이나 참아 못했던 말 있으면은 손목 붙잡고 그랬구나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야, 우리 진짜 이상하다, 그지? 모르게 봤는데 다 이런 거래요. 예. 자, 그러면 뭐 처음 보셨고, 예. 근데 뭐,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방송이지만 그 외적으로 서로에게 좀 뭔가 서운했던 거라는 성함도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하나 말고 GD can just be wrong.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늘 먼저 한다. Let's contact you first. 그게 난 좀 서운해. 그리고 see now. 너무 밖으로 돌아. 너무 해외 나가 있어. 해외 나가 있으면 나가 있다고 미리 연락. Call me for your. 전화비 세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구나. What are you doing, GD? You got calm. 난 사실 성한 게 없어요. 성한 게 너무 좋아. Please. 그랬구나. 나만 이상한 놈이야. 성한 게 없어요. 난 술 한잔 못한 거 좀 서운해. 오늘 해요. 오늘 해요. 오늘 해요. 에이. 오늘 없어? 오늘 스케줄 없어. That's surprising. That's very surprising.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서울에 없대. You scheduled a date, man. 야, 우리 진짜 컨셉을 이상하게 잡았어. 이상하게 그래. 입 닦아주고 그래서 그래. It's because you're boyfriend's bro. 상록심인데 The funny thing is they really did get the prize. 형이 트로피 하나 만들어 줄게. 자, 다음 콜 주세요. 용아. 형인데 난 너한테 몇 번째 꼭 좀 얘기해주라. 그리고 먼저 카톡 보내줘서 고마워. 사랑해. 기억하죠? 야, 이거 뭐야? 이거 프로포즈야? 이거 이벤트 아니야? 이게 이벤트 아니야? 이거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듣고 싶어요. 네. 자,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팬의 입장에서 첫 번째죠. 첫 번째죠. 멤버들은? 네? 멤버들은 제 뒤죠. 제가 첫 번째요? 지금은요. 다니, you're number one. 제 누가 있어? 2위. 태양이. 태양이가 제 뒤. 태양이's my brother. 태양이가 제 뒤. 내가 앞에 있다고. 야, 잘해라, 영배야. 아, 이게 진짜 농담하지 말고 진짜? 아니야, 손이 손가락이 손가락이 되게 아니, 몇 번째가 어딨어요? 최근 인연이죠. 최근 들어서 가장 호감 가는 사람 누구예요? 형 처음 해도 그렇고. 그래, 그런 거야. 저는 한 번 일하면 다 10년 이상씩이 돼서 다 매일 봐온 가족 같은 친구들. 근데 왜 저는 올해 상탈까지 상탈때까지야? 장난이죠. 장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럼 2023년까지는 괜찮죠? 자, 다음 콜 주세요. 갑자기 제 500번도 넘겼어요. 어디야? 뭐라고 해야 돼? 오빠 자기 자랑해주세요. 자기 주자랑 주자랑해주세요. 오빠 사랑해. Show off yourself. 자랑 주자랑해주세요. 자기 자랑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좀 겸손은 정말 이번 순간만큼은 겸비성. 겸손은 딱 내려놓고. Come on, GD, show off. Come on. You know what we want. 드래곤입니다. 진짜.
그냥 just got that aura. 저는 들은 건데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빅뱅이 6개 돈투어를 해약을 보내서 6개 돈투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대본을 쓴다는 거예요? 저희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김수영이 말해도 대단한 일이라서 저희도 잘하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더욱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 가수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도 있고 아무래도 좀 네. 뭔가 좀 한국을 또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상용감, 외모감 So he's talking about Tokyo. 콘서트 게스트 같은 경우는 That's what I thought he meant. 덮고 싶다. 저희도 게스트를 하고 싶은데 저희 멤버들이 다 솔로곡이 있으니까 게스트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 아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또 일본에서 6대 돈투어를 최초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 최초지. 예, 성황리에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You know it'll be great success. 초밤 요정 도리코니의 도마이의 I've already seen one and it was great success. 한우 요정이었습니다. 네. 한우를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GD군이 또 초밥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초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맞춰야지만 I used to like sushi back in the day. 제가 원하는 초밥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초밥을 지금 들어가시겠습니까? 약간 처음 불렀는데요? 네. Last time I had sushi will be the last time I've had sushi. 참치 등살이요. 참치 등살 걸고 갑니다. 엠블랙의 이준은 한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으로 GD를 뽑은 적이 있어요. 저를요? 네. 원래부터 친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어, 전혀 없어요? 전혀예요? 뭐 지나가면서 뵙겠죠. 야 근데 이준이 한 방송 중에 자신의 이상형 GD를 뽑았대요. 오?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미치죠 왜? 여자들한테 별로죠? 그런가 봐요. 남자들한테 자 그렇다면 이준이 GD를 이상형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어렵네. It's difficult.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얼굴에 있습니다. To your face. 얼굴 쪽입니다. 제 얼굴이요? 그리고 오늘 많이 했어요. What? It's like what? His smile. 웃을 때죠. His eyes. 얼굴을 많이 했어요. 얼굴에서 많이 했어요. 웃을 때. Something about his smile. 이렇게 된다? 어, 지가 안 해. He knows. Yeah, that's what I thought. 이렇게 되는 거. His eyes when he smiles. 웃는 모습이 괜찮아서. 네. 웃는 모습이. Yeah. 바로 지금. So I think it was me. Yeah. 자, 이준 씨하고 전화 통화해드릴게요. 아. 저희도 몰라요. 그럼. For real? 제 별의별 거 다 아시죠? 네, 여보세요? 와. 이준 씨? They call him. It's like a nervous. 여기야? 여기야? 이준 씨? 네, 여기요? 예, 여기는 주간 아이돌입니다! 아, yes, come on! 안녕하세요. This is hilarious. 대포예요. 아, 예, 어, 오랜만이에요. Like, so you got a crush on DJ, you know? 네. 네. 예전에 이상형으로 방송에서 예. 예. 어떤 분을 뽑으셨죠? 이상형은 김연아 선수인 것 같아요. 아, 김연아. 에이 왜 거짓말해요? Why are you lying? 왜 거짓말해? 남자 아이돌 중에 아 이상형 아 설마 누구요? 지드래곤 씨. 아 지금 지드래곤이 주간 아이돌에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아 방금 이상형과 지금 통화를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드네요.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희귀한 걸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잠시만요. What part of mine do you like the most? Bruh, I'm dead. GD's ultimate charmer. He's like, he always knows what to say to charm somebody. He's that like, is so funny. What part of me do you like the most? 야, 어디가 좋아요? 아니, 저 그...
speechless. 야. 아니, 지금 법을 타는 게 아니에요, 이재지. 어디 Yeah, like he's way too nervous about it. Like he's really in love with GD. 야. 아니, 지금 법을 타는 게 아니에요, 이재지. 어디가 좋냐고요? 지드래곤의 어떤 모습이 좋냐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어떤 몇 년 전이었어요. 네. 방송을 했는데 그때 걸스데이 미난 씨가 네? 걸스데이 미난 씨가 그 좀 괜찮다. 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웃는 모습을 웃는 모습이 지드래곤 씨와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유가 뭐죠? No. She looks like Team Dragon. 지드래곤 씨 닮은 걸로 이렇게 뺀 걸 봤어요. 네. 진짜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네, 거기에 봐요. That's why. 미나 씨가. She looks like Jesus. 네, 네, 네. 본인은 좀 그래서 지드래곤 씨가 좀 웃는 모습이 어쩌고 있는 거냐? 네, 네. 있잖아요. 아, 지드래곤의 웃을 때 막 미쳐야 보이지. 아니고요. 아무도 못하게 막 심장이 뛰고 그래요? You feel like going crazy 아니, when Jimmy smiles? 이런 게 있잖아요. It's not like that. Your heart starts pounding. GD looks so awkward. He's just like, ah, what is this, guys? Yeah, this is so funny. You're putting me in a weird position. 심장이 뛰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It's not like 있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거 봐, 이거 봐. 예, 다음 거. 됐어요. 아, 방송 보세요. 기가 막히게 나갈 겁니다. 그럼 지드래곤 씨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Alright, we're going to the next par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야, 이준, 나 뭐야! 왜 그래? 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I'm also 네, watching you, bro. 그 오해가 오해예요. This is a misunderstanding. He is so nice. 아무튼 갑자기 당황하셨죠. 그러게 당황하셨죠. 네, 아 그게 뭐냐면은 아 고생하자, 고생하자. 그냥 웃는 모습이 네. Smiles a man. 남자로서 웃는 모습이 굉장히 좀. Your smile has something. 감사합니다. Attractive. 네, 어쨌든 만나서 yeah. 반갑고요. 나중에 뵈면 인사해요. GD's yeah. like, alright, bro, what's good? Let's go on a date. Like.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 진짜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야, 상황이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더 이상해. 네. 방송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씨. 감사합니다. 아, 뭐, 아,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이거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잘라가지고 내 거잖아요. 네, 맞아요. That's right. 아, 진짜 꼭 볼게요, 방송.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씨. 주간 아이들에서 꼭 봬요.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성공입니다. 이렇게 해줬어. 어, 자를 Dude, that is hilarious. 아, 먹었나? 아니요, 저 그러지 마. 카메라에서 찍힌 것 같아요. 드세요. 에이, that looks good. 기가 막힌다니까. Love sushi. It's so nice when there's a camera. 어, 맛있네. 맛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엄청나게 지금 수성문에서 그런 거네. 수성문에서 근처에 있는 데서 사왔어요. 이게 스페셜 자, 다음 초밥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두 개 고르시는 기회 드릴게요. 피조개랑 핫꽁치. 피조개랑 핫꽁치. 자, GD의 울트라 케미 파트로 저에 가는 분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제가 사실은 의외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중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먹을 수 있는 음식? 1번 복숭아 2번 수박 3번 딸기 아... 근데 의외로 몸이 되게 민감성이라 하나요? 하나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먹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참고로 하나는 알러지가 있고요. 하나는 먹으면 좀 속이 좀 미식거리더라고요. 복숭아, 수박, 딸기 제가 과연 먹을 수 있는
과일? I'm gonna say strawberries. 일단 복숭아는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못 드시는 거. 아, 과자라. 아. 제가 인심시킬게요. 복숭아는 제가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어요. 그 다음, 수박 깃발이거든요. 잘 받아야 돼요. 육조적으로 접근하는데. This guy is doing a facial expression. It's gotta be watermelon. 야,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그냥 먹어, 다시 한번 해봐. You tricked him. 얼굴이 뜨 같네요. 네. 아, 저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저 표정으로 딸을 들었잖아요. 아시겠어요? 형, 왜 몰라? 야, 이거 왜. 야, 너. 너 바쁜 모자라서. 야, 나 옆에서 봐도 알겠어. 야, 먹이려고 그러는데. No, oh, this is in Korean. Daegi. Daegi. 3번 Daegi. 정답. 정답. 아, 수박 먹으세요? 아, 수박을 먹으면 좀 속이 좀 미식거리더라고요. 야, 이걸 왜 몰라? 어, 이게 어려워요? 자, 합공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드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부 다 걸고 가겠습니다. 자, 평소 애교가 없기로 소문난 지리. 주간 아이돌에서 대유행시킨 귀요미 플레이어를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승리와 함께 대기실에서 연습까지 했는데 이걸 왜 성공을 못했어요? 아, 못했을까가 문제예요? 아니요. 왜 못했냐고요. 연습까지 했는데. 왜 못했어요? 못하겠어요. 왜? 뭐 때문에? 제가 막 이런 걸 잘 못해. 막 하트 해가지고. 오글거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형돈이가 만족할 때까지 1부터 6을 완벽하게 성공하면 저기 있는 초밥을 싹 다 몰아드리겠습니다. 1부터 6까지 형돈이가 만족하면. 해볼라. 이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었어. 때문에 얘 피죽에 먹지도 않아 지금. 그럼 3까지만 한번 해보자. 3까지. 1, 2, 3, 4, 4, 4, 5. 아, 오늘 이거구나. 5, 6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럼. 모든 초밥을 다 드리겠습니다. 형돈이가 완전 뭐야 표정에서 또 나올 때까지 초밥에 내 마음 얹어서. 아이, 형돈이네. 밥, 식, 세, 브레!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여워. 1 더하기 1은 귀여워. 2 더하기 2는 귀여워. 3 더하기 4는 귀여워. 4 더하기 4는 귀여워. 6 더하기 6은 귀여워. 야, 뭘 못해. 이거 완전 애기 왕이구나. 어? 제가 이걸 콘서트에서도 안 해요. 영상. 네, 콘서트에서 안 해요. I feel like he does look good doing it. 또 애틋하고 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자, 오늘 GD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아, 너무나 지금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면 늘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또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할로윈 스타들이랑 저희가 늘 하는 아이돌의 핸드 프린팅 시간을. 네. 이거 특별히 하는 거니까. 네. 네. 응? 이렇게. 응? 핸드 프린팅이요? 예.
이걸 문질러. 맞아요. 네. 엄지. 아, 손으로. 손만. 손으로. 손으로 대고. 아, 핸드 프린팅이니까. 예. 아, 그 할리우드 스타들 노면 할리우드 스타들 하잖아요.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저희 이거 많이 해봤는데 원래 막 이렇게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까지 대략 필요 없어요. 여기 차력살 돈을 여기다 다 써가지고. 네. Spend our money on this. 왜냐면 이게 다 의식 주간 애들에서 다 했던 의식. 이걸 다 했어요? 네, 다 했죠 그럼. 비스트롯 해가지고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대결 다 시키네요. 네, 주간 애들 차 이렇게 대기실 다 있어요. 나왔으니까. 네. 비트롯 넣나? 네, 그래 가볍게 해서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네. 닦는 것도 드릴게요. 됐나요? 네. 그럼 한번 딱 이렇게 핸드 프린팅 기념으로. 네. 하나, 둘, 셋. 됐나? 네. 될까요? 하나, 둘, 셋. 야, 야, 잘 됐다. 야. 잘 됐네. 아, he's a baby. 도장을 찍으셨죠? 서약성. 자, 지금 오늘 주간 아시겠죠? 나 지금 오늘 주간 아들 녹화에 크게 만족한 바 책임지고 모든 멤버들의 손을 이끌고 100만 채로 재출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아, 이렇게 사인했어요. 고마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희 주간 아이돌 이렇게 찾아준,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떻습니까? 아, 지금 고등어 처절임을 드시는데. 그러시길 제가 해버리네요. 예. 네. 딱 이 맛이에요. 어떤 느낌입니까? 이상한데. 예. 네. 계속 찾게 돼. 야, 그거 진짜 많이 힘들었어, 방송이. 예? 네. 네? 호불호가 갈리는데. 예. 네. 또 찾게 되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 매니아죠. 아, 어쨌든 우리 지디, 주간 아이돌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많은 또 팬 여러분에게 또 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손바닥이 내려가지고. 네. 처음 찾아뵀는데, 좀 즐거운 시간 갖게 돼서 저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주간 아이돌 나올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바라고, 항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지혜들의 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D is such a good sport. Like he's so funny. Mm-hmm. He doesn't care to like expose make a himself. Fool of himself. Yeah, like yeah. like just make fun of himself. Yeah, just be yeah. Thank you guys so much for critiquing with us. If you like this video, we appreciate if you give this video a like. If you guys haven't seen it on Patreon, we also have Big Bang Scout and Big Bang Happy Together and a performance that got blocked. It's also up there. So we're going to do Big Bang Running Man and that's going to have to go on Patreon also because anything that gets blocked, it goes on Patreon. So make sure you're on the look for that and stay tuned. If you're new to the channel, make sure you click subscribe to become part of the click. We're going to have some more GB and more Big Bang stuff on the way. Especially since we know that GD is coming. GD is coming back soon, so once he comes back, we're gonna be on top of it. So make sure you're here for it. Love every single one of y'all.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Stay breezy. Critic out. Shout out.